그래서 너무 아까운데 소민상의 수저책이 없는 이야기. 오늘은 좀 방이 다른 방에서 지금 찍고 있어요. 보시면은 여기 막 꽃무늬 막 보이고 그죠? 꽃무늬. 오늘은 다른 방에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, 야 이거 이건 진짜 어쩌다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지금 가슴이 아직도 좀 두근두근거리는데 너무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급하게 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그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살다 보면이라고 해야 될까? 뭐 세탁을 하잖아요. 빨래하고 뭐 밥도 챙겨 먹고 얼마 전에 빨래를 딱 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. 빨래가 다 끝나면 이제 빨래들이 이제 깨끗해지잖아요. 깨끗해지고 보통은 이제 다 좀 지저분해졌던 것이 깨끗해지고 막 좀 냄새났던 것이 이제 향기로워지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뭐 양말이라든가 뭐 속옷이라든가 이런 걸 딱 빨았는데 저의 소중한 팬티 보시면 이제 트라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. 트라이면 좀 유명한 팬티 아닌가요? 트라이 좋은 팬티인데 빨았더니 이게 황당하게도 이게 진짜 너무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는데 보시면 이게 엉덩이가 이렇게 빵꾸가 이렇게 빵꾸가 보시려나 이게? 이게 뭐 빵꾸가 이렇게 아이씨 빛도 안 보이네. 이렇게 빵꾸가 난 거요. 왜 그랬을까요? 앞에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뒤에가 이제 엉덩이 부분 뒤쪽이 이제 빵꾸가 났어요. 이렇게 완전히 쫙 찢어졌어요. 왜 그럴까요? 세탁기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요? 너무 막 이렇게 빨래를 이렇게 깨끗이 해주는 그 소용돌이의 힘에 의해서 이 팬티가 촥 찢어졌을까요? 아, 조금 황당하네요. 무슨 일이지? 아, 물론 이 팬티를 제가 오래 입었었으니까 이제 슬슬 이게 뭐 헐 때가 됐지만 이게 이렇다고 해도 이게 엉덩이 뒷부분이 이렇게 딱 제 엉덩이가 이제 엉덩이에 보시면 여러분들 갈라진 부분 있잖아요. 가운데 그 갈라진 부분 그 부분을 기점으로 이렇게 싹 갈라진 거야. 이렇게 팍 찢어진 거야. 이렇게 촥 찢어진 거야. 저 지금 세탁기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? 너무 의문이. 이걸 또 넣을 때도 몰랐어요. 제가 빨래를 넣을 때까지는 전혀 모르다가 오늘 이제 지금 샤워를 하고서 속옷 갈아입어야죠. 이제 팬티를 이제 싹 입는데 이렇게 지금 여기 엉덩이가 안 보니까 뭐 이렇게 싹 입었는데 뭔가 엉덩이가 엄청 시원한 거예요. 엉덩이 쪽이. 그래서 뭔가 했더니 확 찢어. 오늘도 역시 쓸데없는 이야기 완성도 100에 가까운 쓸데없는 이야기였네요. 그렇다는 얘기였습니다. 오래 입긴 했어요. 오래 입었는데 다 갈았겠죠. 엉덩이 부분이. 저희 엉덩이가 이제 또 강력한 누가 보면 제가 방구를 쓰레기 껴가지고 이렇게 팍 뜯었을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? 그게 아니라 세탁기 돌렸더니 이렇게 됐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. 수작되게 없는 이야기였습니다. 이런 거 올려도 되려나? 아유 몰라. 아유 쓸데없는 이야기니까.